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태한, 유창균, 김석진, 최운성, 박동훈, 김경우, 이동건, 심은섭, 황정현, 김여우수와 정성준이 나오겠습니다. 아, 김태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천안시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한부성, 오연교, 이용혁, 가만솔, 김평래,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조재철, 이해찬이 나오겠습니다. 주심 소개부터 있겠습니다. 우병훈 주심, 김종희 부심, 송정환 부심, 임정수 대기심님이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양주시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두 번이나 잡았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득하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슈팅! 빗 맞았습니다. 아, 지금은 김평래 선수가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네, 김평래 선수가 좋아요. 수비 커버 좋습니다. 심은섭 한 번에 붙여줬어요. 왼발킥 뒷공간 재종일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경기장이 넓게 쓰고 있어요. 우연규의 크로스 수비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가만소 오른쪽으로. 지금도 천안시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죠. 네, 크로스 좋아요. 슛! 벗어납니다. 네. 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양주시민 상대로 자신들이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확실히 신경전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두 팀이에요. 네. 아, 이 박스 안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네네, 이제 주심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아, 그래도 뭐 둘이 악수하면서 자 코너킥 자 올렸고요. 올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머리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네, 박동훈 선수거든요. 보입니다. 저렇게 머리끼리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단 양주시민 걷어냈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중원 싸움이 확실히 거세죠? 네. 그리고 두 팀 모두 여기서 중앙에서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수비가 좋아요, 지금 천안시. 네. 불러일으켰죠.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귀감이 됐고 또 지금 선수들도 본인이 조금 아플 수 있으면 사실 꾀를 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잘 풀어야겠죠. 네. 경기가 확실히 거칩니다. 네. 원터치로 박동훈. 아이고, 박동훈 넘어졌습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오늘 박동훈 선수 순환 시대예요. 박동훈 선수. 네, 지금 댓글로 이 박동훈 선수의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가기보다는 또 온라인으로 저희랑 또 같이 응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돌아서 좋아요. 여기서 올려줬어요. 머리 아파요. 슛! 벗어납니다. 박동훈의 슈팅. 지금은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네, 이 박동훈 선수가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이 황정현 선수와 조주영 선수가 나란히 두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선수가 한 번밖에 못 만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단축 운영이 됐으니까요. 네. 지금 경기장 바깥쪽에 오영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 터치해냈어요. 정성준 넘어집니다. 사실 경기장 안에서만 축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배우는 게 축구잖아요. 좋아요. 슈팅 잡아냈습니다. 권태현 지금 공간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때려봤던 우연규였습니다. 그렇죠. 이 궁극적으로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원하는 그림이 이 승강대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슈팅 다시 한번 연속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지금은 조재철. 이제 리그 일정을 치르면서 이 권태현 골키퍼의 활약을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중원 싸움이 굉장히 거셉니다. 몸싸움 치열해요. 지금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댓글로 K3 리그 중계 해설도 하고 카메라도 좋아져서 놀랐어요.
아, CCTV 같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있어요. 네, 왼발 슈팅 잡아냈습니다. 최종현. 아무래도 이번 시즌 전 경기를 저희가 보내드리게 되고요. 근데요. 네. 열정이 정말 엄청나십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계 준비를 허투루 하면은 이분들에게 민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패가 되지 않게끔. 오! 지금 크로스를 올려준 것 같았는데. 와.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람에 대한 변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마음 편하게 이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축구에 전념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반칙 아니에요? 약간은 부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수록 좀 더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댓글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매주 이 K3리그 그리고 저희가 FA컵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중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팀 간의 이 템포만 보면 정말 거의 프로 구단이에요. 그렇죠. 이 세미 프로 구단이지만 정말 프로처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좋아요. 내줬습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지금 이해찬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었는데 프로에 다녀온 거죠. 네. 고기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오영규 선수와 이 경합하는 장면이 있었던 황정현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끌어냈어요. 자, 여기서 좋아요. 자,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걷거든요. 그렇죠. 전 잘 바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축구는 또 역동적이어야 되다 보니까요. 좋아요. 슈팅. 그렇죠. 아무래도 한물 축구는 뭔가 수비적인 뉘앙스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측면. 좋아요. 좋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박스 안쪽 밟아줬습니다. 아, 이 패스가 조금은 높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1라운드에서 나란히 3득점씩 거두면서 4득점과 3득점이었죠. 네. K3리그에 대한 생동감 이런 부분을 보내주셨는데 선수들이 정말 이 경합하는 과정에서도 투지 넘치게 몸싸움을 붙어주고요. 그러면은 프로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축구 선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로 뛰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어요. 툭 치는 과정에서 나갔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다음으로 밀어지게 됐습니다. 빠르게 달려가요.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요. 여기서 올렸고. 오! 자, 여기서 코너킥 올렸고요. 올려줬습니다. 좋아요. 뒷줄을 올렸습니다. 일단 수비가 걷어내요. 네, 오늘 중계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준 캐스터고요. 저는 황병철 해설입니다. 네, 이번 시즌 여러분과 K3리그 네, 한 시즌 동안 즐겁게 한번 중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의 이름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축구단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네, 이름 저장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기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장하면 또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뒷공간 선수죠. 벗어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기회 이해찬이 정말 아쉽게 놓칩니다. 실수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박동훈 제쳐낸 이후에 박동훈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연결이 됐고요. 흘렀어요. 1-1이죠. 네. 황정현. 네.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선수가 부심을 향해서 박수를 세 번 쳐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봤다. 아무래도 이 K3리그는 아직까지는 VAR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심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넘어지면서도 헤더를 가져갔죠? 네. 볼 낙하 지점까지 시선이 뛰지 않았던 김석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상 없이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발 올렸어요. 조재철이 찍어줬습니다. 반대편 멀리 봤고요. 헤딩 안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자, 아직 있어요. 아, 오히려 천안시 축구단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 네, 굉장히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2500분이나 이 경기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헤딩. 자, 여기서 중앙에서
일단 뒤쪽으로. 어, 좋았어요. 가만솔. 가만솔. 좋아요. 날카롭게. 헤더! 막혔습니다. 권태안의 선방. 와, 지금은 조재철 선수의 굉장히 좋은 시야를 통해서 이 가만솔 선수에게 볼을 내줬고요. 네. 프로예요. 네. 프로입니다. 아, 나이가 프로인가요?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 어, 지금 옐로우 카드를 봤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가만솔 선수가 누워있는데, 아, 지금 복부를 좀 부여잡고 있는데, 아, 가만솔 선수, 선수들 항상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기량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K3 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 기량은 됐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여러 시즌 컨디션을 끌어오지 못해서 내려온 선수들도 있어요. 반대편 전환 패스 막혔어요. 어, 좋은 패스예요. 뒷공간 패스 밀어줬습니다. 빠른 판단력 권태현이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자, 왼발로 감을지 오른발로 감을지.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자, 왼발 지나갔고요. 황정현 그대로 때려봅니다. 오! 놓쳤다 잡아냈습니다. 재종현. 오, 지금은 수비수 맞고 굴절 되면서. 네. 높게 뛰었어요. 돌아섰습니다. 네. 전진 패스. 아, 여기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 옐로 카드 받았어요. 오, 네.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어, 네. 네, 수비병 6명이나 서 있고요. 다부진 몸의 심은섭 선수.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심은섭. 네. 아. 이게 야, 이게 이렇게 아, 저희 지금 아,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어, 지금 정말 저렇게 신중해 신중을 위해서 스텝도 재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네. 스텝을 밟는데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중계하기 전에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샤우팅을 위해서 배에 한껏 이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하필이면 이 바람이 공을 또 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돼요. 이 뭐 아, 어떻게 네. 풀로 붙일 수도 없고요. 풀로 붙일 수 없죠. 네. 심은섭. 자! 피킹! 오! 막았습니다! 최종현! 야, 지금 이번에도 골죠! 바로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따라가서 막아냈어요.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양조심의 직구단이었습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천하 직구단. 빨리 올라가야죠. 오히려 빠르게 나가요. 자, 올라갑니다. 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승민. 어, 좋은 패스. 중앙으로 연결. 여기서 김종석. 좋아요. 최진수. 최진수 슛! 벗어납니다. 아, 교체 뛰던 최진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다시 붙입니다. 어, 아, 그 정면에서 오른쪽 패스 선택. 연결이 됩니다. 다시 올려요. 박스 안에 숫자 많아요. 헤더! 헤더! 정면! 아, 김종석의 헤딩. 아, 지금은 가만솔 선수의 이 발끝이 정말 빛났다. 어, 엄승민 선수도 교체로 들어와서 수비 가담해주고 있고요. 네. 자. 길게. 자, 슛! 슛! 벗어납니다! 지금 수비 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아, 심은섭 선수 정말 좋은 킥이 나왔고. 수비 가담해주는 최인창. 높아요. 최인창. 다시 가만솔이 붙입니다.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 0-0 양 팀 득점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만났던 양 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승점 1점씩 나눠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천안시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에 지난 시즌에서 모두 졌기 때문에 이 악연을 끊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악연을 끊지 못했던 지만 그래도 일단 승점을 뺏기진 않았어요. 네. 양팀 굉장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마지막까지 정말로 흥미진진했고요. 네. 사실은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라운드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양팀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중계진인 저희뿐만 아니라 이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